오늘 시작은 그래도 이렇게 노래 한곡 하고 해야죠. 예. 상이 많이 나오고, 참, 나오자마자 이거, 참, 대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동안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내는 이런 일 나왔네요. 그렇죠? 왜 이랬을까요? 추세가 이런 게 나온다고 예고했었어요, 다. 추세를 우리가 봐야죠. 자, 대우조선해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대우조선해양이 말이에요. 바닥은요, 3,000원짜리를 큰손이 매집해서요, 65,000원까지 띄워가지고, 여기 꼭대기에 사는 사람 없어요. 전부 여기 샀어요. 여기 25,000원대, 30,000원대. 절반 깎아주면 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절반 깎아주면 다 좋아해요. 옷을 살 때도, 백화점에 나갈 때는 100만원 양복 나가서, 할인 매장에서 50% 할인해주면 사요, 안 사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 깎아주면 사는 50% 할인을 되게 좋아해요. 주식시장에도 50% 할인해주고서 파는 거예요. 처음에 신상 그래갖고 65,000원, 디스카운트 3만원. 자, 쓰세요. 우리나라는 파겐세일을 좋아한다. 50% 할인. 자, 오자 써보세요. 솔직히 여러분도 할인마트 많이 가잖아요, 옷 사러. 50% 할인. 여기서는 안 사죠? 여기서는 개미, 바보 아니에요. 절대 안 사요. 신상품, 신고가 안 삽니다, 전부. 이것도 모르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절반 깎아주니까, 3만원대 사니까 대박, 대박이에요, 대박. 쪽박이 됐죠? 자, 보세요. 자, 뭐가 그랬어요? 오늘 이거 확실히 배우고 가요. 자, 이 종목, 1,500원짜리 가지고 GS건설입니다. GS건설 1,500원과 1,200원짜리 가지고요. 18만원 만들었습니다. 얼마 올랐나요? 10배 만. 100배, 100배 넘게 올라갔죠? 150배는 갔네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이 18만원 찍고요. 10만원대까지 약 절반 깎아주니까 전부 미친 듯이 사요. 8만, 10만원, 9만원. 50% 환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와장났죠? ELS까지 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 종목 ELS 6% 이자 받으려다가 전부 낙인된 거 아시죠? 낙인. 낙인된 거 아시죠? 여기가 낙인이에요, 낙인, 여기. 낙인되니까 또 낙인되면 이제 끝났다고 올라간다고 산 사람들 또 여기 더 죽었어요. 낙인됐다고 사지 마세요. 자, 50% 이론 잘 맞아요, 안 맞아요? 50%에 파는 거요. 여러분은 이 국면을 못 먹으면 지금 이런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여기 가지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부자빠 강의를 좀 들었다고 이제 우량주라 사가지고 여기 버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50% 할인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포스코가 그랬죠? 50% 할인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이 가는 시간, 그 가격을 이 14,000원부터 76만원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0년, 20년, 10, 5년 정도. 이 고점까지가 15년 정도 올라갔습니다. 15년인가요? 여기가 10년. 11, 12, 13, 14, 15, 16, 17, 18. 약간 17, 16. 그렇지. 15년간 우상향하면 사람들이 세뇌되어야 안 돼요. 믿어요, 안 믿어요? 포스코는 마냥하는 중이에요. 버핏이 와서 바람까지 잡았어요. 뭐라고? 한국에서 삼성전자보다 난 포스코를 사. 버핏. 고점 정확히 집어주고 왔어요. 제거 팔자고. 왼수. 버핏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에요. 금융회사도 여러분 친구가 아니죠. 금융회사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금융 상품을 산 사람들은 전부 가난해지고 있어요. 요새는 싱가포르 애들이 ELS를 판대요, 한국에다. 요새는 싱가포르 금융회사 벌어주느라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열심히 선전해줘요, ELS를.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상품 우리나라가 만드세요, 기왕. 돈은 잃어도 똥은 한국에 남는 방법은 싱가포르 거 팔지 말고, 한국 사람이 만든 펀드라도 사세요. 돈을 잃어도 거기다 잃어야지. 똥은 한국에 남지. 싱가포르 거 사니까, 이거 버핏, 이거 큰일 났네. 버핏 때문에 이거, 자, 70만 원 깎아줘. 35만 원. 여기서 벌떼처럼 사요, 35만 원. 35만 원까지 깎아주면 그때부터 벌떼처럼 사요. 35만 원 산 자리. 그죠?
35만 원 사가지고 이게 아주 작살 나는 겁니다. 야, 주식 50% 깎아주면 사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습관이 됐어요. 옷을 살 때도 100만 원 붙여놓고 50% 깎아주면 사요. 주식도 76만 원 붙여놓고 30만 원이면 사요. 강남 엄마들 또 싸면 안 삽니다. 3만 원 깎아주면 안 사요. 체면이 있지. 내가 10만 원 미만짜리 옷을 어떻게 입냐고 말이야. 예. 주식도 말해 강남 엄마들 비싼 거 사요. 비싼 거만. 그래서 잘 보면요. 요새 우리 그 가족 있는 동원 시스템 이거 있잖아요. 6천원대부터 갔거든요. 요새 12만원 가잖아요. 뭐라고 그러면서 요 강남 엄마들이 살려면 더 올라가야 돼. 이해가지고 되나? 강남 엄마들은 5천원짜리, 6천원짜리 안 사. 올라가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올라가는 거요. 이게. 다 우리 가족 있는 거죠. 야, 보세요. 에머슨 퍼시픽. 강남 엄마들 이거 2, 3천원에 안 삽니다. 지금 39,000원 이래가지고 안 돼요. 더 가야 돼요. 이거. 예, 이래서는 안 산다니까. 안 사요. 안 사. 강남 엄마들. 그래서 요새 보니까 거시기. 쟤들도 바이오 뭐 이런 애들도 겁나게 그냥 땡기죠. 보톡스 뭐죠? 보톡스? 아이고 바이오 이놈의 새끼들 그냥. 예, 아미 사이언스 이런 것도 요가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요가 얼마인가 봐봐. 2600원이야. 이 들은 놈 2600원에는 강남 엄마 안 산다고 뒤따 땡겨 19만원. 예, 19만원 땡기 절반 깎아주면 또 힐렐레고 살 거지 그지? 정신 차려. 저거 2600원 했던 건데. 예? 자, 봐. 이제 모비스 같은 것도 깎아주면 많이 사요. 이런 멍청이 같은 생각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상투라 이거예요, 보면. 자, 모비스도 1,500원. 1,500원에 안 사요, 인간들. 그러니까 1,500원짜리 가지고 40만원까지 땡겨서 절반 깎아주면 마구 살 거예요. 이제 살 때 됐네. 절반 딱 깎아줬네. 50% 디스카운트. 모비스 사지 마세요. 가지고 있으면 다 팔고 떠나요. 여러분, 뭘 사야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몇천 원짜리가 막 올라가는 놈 사야 돼. 죽으라고. 강남 엄마들은 세뇌를 시켜야 돼. 세뇌를. 여기 비싸도 여기 사야 돼. 여기. 그래야 돈이 남아. 이해가시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단기에 두 배, 세 배 올라가면 손 나간다. 1번. 단기 급등 나면 손 안 나간다. 2번. 눌러보세요. 손 나가요? 안 나가죠. 무서워.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요. 예. 여러분, 그 모습이 뭐예요? 기아차가 그랬잖아요. 기아차. 기아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은요, 여러분이 돈 벌어주는 종목, 무서운 종목밖에 돈을 안 벌어줘요. 여러분, 기아차를 제가요, 6,000원대부터 10,000원에 추천해봤고요. 20,000원에 추천하니까 전부 비웃더라고요. 부자아빠님, 저 5,000원 하는데 20,000원에 추천하면 되십니까?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다고 지랄은 20,000원에 안 사고 딴 변두리 제약 바이오사 다 작살났죠. 지금 가는 놈만 가는 거예요. 옆에 이 변두리들은 아직 멀었어. 그건 더 죽어야 돼. 이때 반대편에서 죽고 있던 놈들이 누구요? 그 놈들이 이놈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2010년에 그 한미약품은 사이언스는 어쩌고 있었나. 2010년 빠지기 시작하네요. 기아차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뒤로 빠꾸 하잖아요. 잘 들어요. 기아차가 2012년까지 올라갔는데 얘는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뒤로 가는 것들은 뒤로 가는 것들이요. 기아차가 우량주가 아니라 뒤로 가는 놈은 뒤로 가는 놈이고 올라가는 놈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아차는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뒤로 빠꾸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택 잘해야 돼요. 올라가는 놈을 잡아야 돼. 뒤로 가는 놈은 앞으로도 멀었다는 거예요. 다음 제 순서가 올 때까지 계속 빠져요. 여러분이 다 버릴 때까지. 자 보세요. 하미사이언스도 보면 지쳐서 큰 시세 오랫동안 났다가 지치면 반 죽이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신세계도 볼까요? 많이 올라가고요. 오래오래 올라가고 지치면 많이 빠집니다. 신세계 볼까요? 야, 요거 5천원부터 50만원까지 100배 해먹고요. 그래도 좋다고 떠들어서 없으면 빠지잖아요. 예. 빠지죠? 예? 잘 들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무량하다고 가지고 지금 헬렐레 하고 있는 종목들 내가 보니까 앞으로 5, 6년 빠질 종목들 들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조심들 하세요.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쳤으면 장기평선에 잠수하기 시작하면 아주 오랫동안 잠수한다.
요 말 이해 가세요? 한 번 잠수 들어가면 오래 가요. 모비스 잠수 들어갔네. 그죠? 어떤 종목이 또 그럴까요? 한 번 잠수 들어가면 아주 오래 갑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잠수 들어가면 아주 오래오래 들어간다는 거. 잠수 들어갈 때 여러분 아주 기분 되게 나쁩니다. 요렇게 한 5, 6년 잠수 들어가면 나는 참을 수 있다. 여기서 가격도 빠지고 가격 하락, 기간 조정 두 가지가 오는데 이 두 가지가 아주 뼈를 내는 아픔이죠. 아무리 많이 갈 종목도 5년간 답 없이 빠지면 여러분 버틴다 1번, 손절한다 2번. 답이 없이 5년간 빠져. 그래도 나는 버틴다 1번, 손절한다 2번. 욕하죠. 그때 손절할 때 뭐라고 욕해요? 개새끼들. 들은 새끼들. 아이씨, 쏘갔어. 어떤 전문가 새끼 쏘가지고, 방송 보고 쏘고, 아유, 그 전문 새끼 아주. 예, 근데 욕 안 하면 죽어요. 욕 안 하면 스트레스 받아 죽으니까, 그때는 욕을 하세요. 예, 부자 아빠한테라도 욕을 하셔야 돼요. 주식하다가 돈을 많이 잃고 스트레스 받으면 욕이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살지. 욕도 안 하고 참고, 우라통이나 화병 나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냥 못 살겠네, 그러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쌍용량의 성신량에는 바닥에서 많이 드렸죠. 요새 뭐라 그래요? 자, 그 진상. 그 지금 3천원, 5천원짜리가 지금 2만 4천원 되면서 뭐라 그래요? 예. 니들 나 너무 올랐냐? 나 너무 올랐지, 아이. 너무 올랐다고야? 예. 잘 들어요. 주가를 한번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아주아주 오래 가고.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주아주 오래 간다. 잘 들어. 여기서 봐야 될까? 여러분 종목, 지금 손절해야 될 종목. 큰 시세를 내고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종목. 요 장기 평선 뜨고 들어가는 종목은 다 파세요. 큰 시세. 아주 장기간 지쳤어. 큰 시세 이후에 잠수 들어가는 놈. 팔아야 됩니다. 요 말 이해가면 1번. 요 말 아직도 이해 못한 놈은 뒤질 놈이 앞으로. 큰 시세 이후에 잠수 들어가는 놈은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집 나간 여자가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집 나간 여자가 여기서 바로 못 들어오면 아주 오래 못 들어와요. 집 나간 여자가 바로 들어오면 괜찮아. 삼성전자는 바로 들어오더라고. 집 나가도. 예.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인가 봐. 집 나가도 이게 바로 들어와요. 이렇게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집 나가서 아주 오래 안 들어오면 수십 년간 집에 못 들어와. 하나 보여줄게 내가. 예? 하나 보여줄게. 이 집 나간 여자가 못 들어오고 오래오래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죠. 보세요. 한번 집 나가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우량. 이 한솔 홀딩스는 94년도에 초우량주 모든 펀드에는 다 들어가고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입니다. 외국은 믿지 마. 우량주라는 거 믿지 말라고. 한번 들어가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해. 집 나간 여자. 아이고 지금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여성 비하 발언이네. 여성 회원님들 죄송합니다. 집 나간 남자로 바꾸겠습니다. 쓰세요. 누가 좀. 아이고 이거 사과하는 말로 바꿔야 돼. 남자도 좀 써. 집 나간 남자. 예, 바로 못 들어오면 아주 오래 못 들어온다. 근데 남자 새끼들은 뻔뻔해요. 나가서 애새끼 둘 셋 놔놓고 또 기어들어와. 아, 3년 동안 딴 여자한테 애새끼 놔놓고도 기어들어오더라고. 이 남자 새끼들은 아주. 여자는 집 나가서 애기 낳고 못 들어오죠. 예, 여자들은 참 그러고 착해요. 나가서 애 나갖고 들어오는 여자도 있어요. 애 둘 셋 나갖고 들어와요? 여자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유가 남자한테 또 안 맞아. 그 여성 회원님들 이해 좀 하세요. 아이고 부처님 오셨네. 네, 알았죠? 여성 회원님들 용서하시죠? 야, 여성 회원님들만 1번 눌러주세요. 이 비유가 남자한테는 맞질 않아. 남자 새끼들은 2, 3년 애 새끼 나갖고도 기어들어온다니까. 여자는 애 낳고 못 들어와. 애 낳고 애 안고 어떻게 들어와. 예? 그 이 비유가 여자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거니까. 아셨죠? 용서하신 걸로 믿겠어요, 그러면. 네. 오늘 저녁 딱 1번 보니까 누가 여자인지 알겠네. 이름 다 적어놔라. 여성의원들, 이분들 오실 때는 입을 조심해야 돼. 여기서 그냥 괜히 여성 비하 발언했다가는 밤길 못 다니는 거지. 이거 조심해야 돼. 다시 오프라인 할 때 오셔가지고 또 이거, 예? 이거 물세례 결혼세례 주시면 어떠냐. 아이고 부산 가서 조심해야지. 특히 부산 엄마들이 드시다는데. 부산 창원
울산 엄마들 조심해야 돼요. 네. 여수까지. 자, 그래서 요 지금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니까 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지금 진단을 해보니까 내 걱정스러워서 여기 막 들어가기 전 직전에 여기 요쯤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 요건 우량주. 여기서는 우량주입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본전 달라고 악 쓰면서 자꾸 버티죠. 50%나 질렀는데 반등 올겨. 50,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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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폭가네. 아이고, 반등. 이거 반등 주면요. 하루에 팔아야 되는데요. 이 본전 달라고 악쓰고 안 팝니다. 여러분, 깨고 내려가서 반등 나올 때 이거 꼭 파셔야 돼요. 마지막 이게 본전 주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못 팔면 영원히 못 파는 거예요. 언제 팔까요? 못 팔면 거기서 못 팔면 못 파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서 팔아요, 여기. 2001년. 여기서 팔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94년 우량주 외국인 지분, 예, 펀드에 다 들어있던 게 이거하고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이거 있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보세요. 집 나간 여자가 그냥 못 들어오잖아, 그냥. 딱 한번 나가더니 그냥 반등 딱 주는데 보니까 그걸로 끝이죠. 반등파 조심하세요. 예? 그 유명한 브로칩이었다는 거예요. 브로칩 현대건설이. 건설주의 최고 대장. 예? 완전히 아작나잖아요. 200만 원이 6천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예? 100배 이상, 150배 빠졌다는 거예요. 감자에서 그래요, 감자에서. 그때 외국인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거 산 사람들 다 박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장 중요한 건 장기평선 뚫고 내려올랑 턱가라 쓰세요. 장기이평선 우량주라고 믿지 말라 말해요. 지금 대우 중공업 이런 거 대우 조선 다 우량주라고 했잖아 옛날에. 우량주가 우량주 아니라니까. 네가 알고 있는 우량주가 아니야. 믿을만한 놈이 믿을 놈이 아니야. 믿을만한 우량주가 왼수야 왼수. 예? 요것만 써놔요. 오늘 딴 거 쓰지 마. 집을 나가거들랑 배려버려라. 집을 나간 남자 보면 그냥 배려버려. 그놈의 새끼 들으라고 종용하지 말고. 예? 반동주기 기다리지 말고 본전주기 기다리지 말고 집구석 기도라도 쓸모없는 놈이니까. 예? 집 기어나간 놈은 그냥 배려버리라고 딱 잘라버려. 이혼해 이혼. 알았죠? 예, 집 나간 놈하고는 이혼해라. 버려. 아, 집 나간 여자도 버려야지. 뭐, 그, 집 나간 여자는 뭘 또 애걸 복걸하고 그냥 다시 한번 살자고. 옆구리 푹푹 찔러.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배당주 담아야 돼요. 배당주 담아야 됩니다. 배당이 지금 이제 6개월이 안 남았습니다. 약 5개월 남았습니다. 배당 기간이. 5개월하고 오늘 보니까 딱 열흘 남았어요. 5개월 열흘 있으면 배당 맞습니다. 그런데 5% 배당을 받는다면 1년 12달을 보관하고 5% 배당을 받는 건데 5개월에 5% 받으면 11% 배당입니다. 5%짜리 배당은 지금 11%의 배당이다. 쓰세요. 11%. 5%가 아니야. 5%짜리 배당. 그럼 지금 뭐야? 고배당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가 말 안 해. 비밀은 배당이야. 같이. 배당 같이 좀. 그냥 그 다음에 책을 읽어야 돼. 기업 분석을 배워야 되고요. 배당가치주와 바로 1억 차트집 공부해야 돼. 1억 차트집은 공부와 강의 들으면서 우리 VIP 회원님들이 10억 차트집 10억 받아도 아깝지 않아요. 1억 차트집의 천기는. 여기 VIP 회원님들 많이 계시죠? 어때요? 여러분이 내가 차트 기법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 강의 값이 얼마짜리라고 됩니까? 그 천기의 강의는 여러분이 인생도 바꿔주지만요. 금액이 많이 가진 분은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잖아 지금요. 1억 차트집. 이번에 조금 있으면 2억 차트집 나옵니다. 2억 차트집은 한 33만원 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VIP 회원 3개월 이상 가입한 분에게는 아주 저렴하게 팔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억 차트 집 강의를 안 듣고도 주식을 한다는 자체가 이런 기법이 1억 차트 집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은 이런 거 없어요. 대우조선 없잖아요. 대우조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휴.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기아차 같은 종목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지금. 무서워도 가는 종목을 담아라. 이번에 주도주예요. 여러분, 동원 시스템 없으면은 지금 저걸로 가보셔야 돼요. 예. 대림 BNC 없으면 딴 데 가서 알아보셔야지. 예? 잘 봐요. 가는 놈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장에 얘들이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뭔지예요. MB 정권이잖아요. MB 정권 주는 MB 주도주예요. MB가 끝났는데 여기서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 차례예요. 이건 이번에 주도주 아닙니다. 이해하시죠?